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지만 그 모든 성경은 장별, 권별, 파트별, 우리가 아는 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까지 이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한 권의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그 한절의 말씀으로 읽으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전체의 말씀으로 연관시켜서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그런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정죄하죠. 비판하고 또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서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권사님의 주특기가 바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죠.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르신이든 유튜브 아이들의 일까지 바른 소리를 하시며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 일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시죠. 근데 참 특별한 점은 보통 일반 성도들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화가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유독 그 권사님이 하는 지적과 비판과 판단은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 행동을 고치고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박 권사님의 그 지적과 비판과 판단이 즐겁고 행복하게 듣고 바꾸고 변하는 이유는 박 권사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아이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나누며 섬기시는 진실된 사랑으로 가득하신 권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늘 기도하시며 자신이 악한 죄인임을 사랑이 없는 자라고 늘 고백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그 권사님의 지적과 비판과 판단을 듣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구는 억지로 해야 되는 명령으로 비판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랑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없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앞서 했던 이야기죠. 자신의 죄를 먼저 자각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라겠습니다. 비판의 그 저변에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품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자를 독사의 자식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제 눈에 덜보 곧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이죠. 외식하는 자는 바로 보지 못하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박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앞서 했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덜보, 자신의 연약함, 실수, 죄와 자신의 악함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시는 분이시죠.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분에게 나오는 그 정죄와 비판은 지혜이며 훈계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뭐 나는 거룩한 자이고 너희는 무식해서 말씀을 가르쳐 진리를 전해도 복음을 알려줘도 개나 돼지처럼 바보같이 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네게 말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죠. 개는 자기가 짐승같이 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큰 소리로 멍멍 막 짖어대는 자라 하겠습니다. 돼지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놈인지를 모르는 자라 하겠습니다. 바로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개이며 돼지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말씀이 되어 외식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의 의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누가 개이고 돼지입니까? 바로 우리, 바로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 개이며 돼지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참 듣기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쳐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전부 주실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아무거나 막 구한다고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 소원, 내 뜻, 그리고 땅의 것, 그것 구하며 돈봉투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나의 죄를 깨닫는 자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며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금식하며 애통함으로 용서와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와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가장 귀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 앞에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받는 말씀이죠. 말씀은 한 절 한 절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과 금식으로 십자가 그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동일하게 남을 용서하며 대접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자기가 개이며 돼지임을 인정하는 그런 문, 그런 길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죠.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신이 개이며 돼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애통함으로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그 받은 용서로 동일하게 이웃을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우리가 그 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개이고 돼지이며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 그거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 내가 정말 참 알지도 못하면서 개처럼 지저대는 자이며 내가 정말 더럽고 추잡한 그런 냄새난 돼지 같은 자임을 아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감당 못하는 큰 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만이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나아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만 뭐 주여 주여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의 참뜻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는다면 불법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참 지혜자는 자신이 개이며 돼지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반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정말 지혜자입니다. 낮아지고 죄인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낮아지고 무너질 것이 없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거나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넘어질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선하다 나는 든든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자들 그들은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2000년 전에 무리들을 놀라게 하신 바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놀라게 하시고 격동시키시며 그 권위 앞에 입을 닫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개이고 돼지입니다.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예배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